뉴욕 제5선거구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제임스 밀라노 후보가 28일 플러싱 KCS 경로센터를 방문해 한인사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신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2일 연방하원 제5선거구에 출마하는 제임스 밀라노 후보가 28일 KCS 경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손수 떡을 준비한 밀라노 후보는 그간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었다며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m honored to be here again to meet senior citizens, to talk to them about their concerns in the Korean community, to talk to them about their integration into American society, to help them. I had the opportunity to serve them lunch today, to speak to them, shake hands. And the more time I spend with the community, the more I feel like it's my community. Because I desperately so much want to serve the community. And I know God will give me the strength. 이날 제임스 밀라노 후보는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렌트비와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 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밀라노 후보와 현 게리 에커맨 연방 하원의원은 29일 한인사회 주요 이슈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갖는 등 한인사회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밀라노 후보 측에 따르면 최근 한 조사 결과 제임스 밀라노 후보와 게리 에커맨 의원 간의 지지율 격차가 근소해 한인 유권자들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K 뉴스 신영주입니다.